했어요. 그냥 그러지 않고. 정판사 왜요? 왜 전판사? 난 소년을 증오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드라마 드라마 한 대씩 지금 잘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찬이 세찬이만 따라가야겠다. 자 됐어요. 자. 안 돼 차요? 방금 어떻게 되는 거야? 방탈 출구하는 거 같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지 다 같이. 다 같이예요? 뭐야? 이게 뭐예요? 아 뭐야 리피네. 아 뭐 리피네. 벗으라고 얘기하겠지.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오케이. 뭐야? 뭐야?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오케이. 뭐야? 뭐야? 회의 시작하시오. 뭐야? 뭐야? 회의 시작하시오. 아 의사 학수. 아이고. 아 의사 학수.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앉으시오. 아 유닥터. 예. 예예예. 마시다 들어가세요. 예. 일단 인투베이션. 벤틸레이터 달고. 라이게이션 할 거 준비해줘요. CT상으로 보이는 건 토탈 14개. CT, X-ray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아, 재밌겠어, 잠깐만, 재밌겠어. 의학 드라마 많이 안 봤는데. 아, 나도 진짜. 아, 재밌겠다. 방탈출 같다. 아이고, 앉으시오. 아, 유닥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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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상 들어가세요. 예. 아이고, 이거 뭐. 아, 지닥터 정말. 아, 오랜만에 일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다들 이게 수술, 아니 수술복을 입고 이렇게. 아니 저기 세미나 준비들은 다 하셨나요? 아니 세미나 뭐 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전다. 아 오늘 수술 힘들었다. 아 송다. 자. 아니 무슨 수술을 하고 왔다고 그러세요? 자,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그 네. 장기이식 수술이 있었어가지고. 무슨 수술이요? 장기이식 수술이 아니 저기 있어가지고. 저기 외과실 때 무슨 장기이식 수술이요? 신발 신으시죠? 수술을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닥터죠?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정형외과 의사가 무슨 장기 수술을 해요? 아 흉부외과. 흉부외과. 흉부외과여서. 흥부요? 흥부외과. 흥부하기가 막혀. 난 놀고 올시다. 흥부외과여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 잠깐. 아니 양닥터. 예. 양닥터 소문해 보니까 대학을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학을 안 나온 의사가 됐다. 아닙니다. 양닥터 이번에 저기 저 제주도 세미나 어땠어? 아 제주도 세미나 아주 재미난 세미나였죠. 아니 세미나만 사치가 않던데. 죄송. 한데 어, 예. 그 세미나가 뭔지는 아시죠? 세미나요? 예.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양닥터 세미나 오랜만에 스펠링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야 양반아 무슨 스펠링이야 그래? 야 양반. 야 양반. 이번에 저기 MRI 바꿀 건데 단체 구매. 예? 어때요? 아 공동구매. 아 MRI 요즘 비싸던데. MRI랑 CT랑. 아니 근데 저기 일단... 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신경외과입니다. 예? 신경외과. 신경외과요? 신경외과요? 그럼 뭐 하시는 데인데요? 아니 주선재. 그러니까 뭐 하시는 데인데? 주선재. 꼭 말씀을 해드려요? 오늘 회진될 때 보니까 그 네. 환자 네. 거기 그 수술해야 될 것 같던데 그 수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수술 안 돼요. 천사. 뭘 알고 하는 거고 이거요. 여기가 아니 저거 죄송한데. 네. 회진 돌다가 어딜 가요? 아 지금 머릿속에서 깡깡 소리가 나네요. 깡깡 소리. 그 환자는. 네. 네? 벌써 석션을 끝냈기 때문에. 석션은 치과 아니야? 석션은 수술 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석션은 치과야. 아, 아저씨. 아, 석션은 저 수술 중에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저 근데 피를...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구요? 저 근데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구요? 힙합. 아!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네. 저기 히포요? 힙합이라고 그랬어요. 히포크라테스. 그 선수 있잖아요. 선수 한번 해봐요. 예. 아니, 그 저기 우리 예. 히포크라테스 선수 한번 좀 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다 같이 하시죠. 다 같이. 자, 선수요! 선수! 나는 자랑스러워! 한마디씩 말하자 건너갑시다! 나는 자랑스러워! 의사가 되기 위해서! 네? 아시죠? 아유, 우리 알잖아요. 아, 근데 이 선수는 우리가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꽁트인데 뭐 어떻습니까? 아, 꽁트라도 우리가 기본 베이스는. 그럼 진짜로 해보세요. 사실의 기반을 둬서야 되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요. 아시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수. 선수! 난! 봉이야. 난 봉이야. 난 이제 아, 봉이야. 아, 선생님 재밌어. 홍닥터가 어디 과였죠? 아, 저는 홍닥이 굉장히 조용하네 오늘. 과였죠? 아, 저는 홍닥이 굉장히 조용하네 오늘. 선정했습니다, 아. 선생님. 어머. 뭐야? 어머. 뭐야? 어머. 뭐야? 어머. 뭐야? 환자 심각하구만. 아, 이거 아주 지방에 잔뜩 꼈구만. 지방관이 제가 이게 심각해 이 친구 아주 그냥. 제가 그 얘기를 하지만은 예.
환자한테 맥박 체크부터 해! 일단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관리를 많이 안 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왜 그러셨습니까? 환자의 소독 한 번. 아니 그리고 선생님. 소독도 안 하고 지금 내가 이게 짚으면 어떡하나요? 산왕국도 어느 정도는 이게 사실에 기반을 둬야지 여기다가 맥을 짚으면 어떡하십니까? 피 좀 빼겠습니다. 피 좀 빼겠습니다. 피 빠진 거 아니에요? 정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맥은 뼈 밑에 바로 여기입니다. 동맥은 어디입니까? 동맥은 뼈 위에 있지요. 삼겹살. 삼겹살은 나랑 김닭한테 맡기시오. 아, 이게 삼겹 전문이시죠? 벼락을 잤는데 지금 401입니다. 아하, 아 그렇습니까? 수치가 잠깐만. 지금 바이탈이 많이 불안정해요. 바이탈? 그리고 바이탈이 뭐죠? 맥박이요. 아 이거. 아니 무슨 병이야? 일단 무슨 병인지 우리가 알아내자고. 이게 국내산이 아니오. 해외 환자라고 이렇게 취급해도 됩니까?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네, 맞습니다. 미국산입니다. 아, 저 냄새 맡고 하는 거예요? 네. 야, 우악을 아예 모르니까. 아, 그때 중간에 저절로 튜머가 있는 것 같아, 튜머. 튜머? 아, 뼈요, 뼈. 튜머 오르세요. 뼈. 오돌뼈. 나 잠깐 아, 지금 코라 가지고 응급실 갔다 올게. 응급실 갔다 올게. 지금 코레 왔어, 응급실 갔다 올게. 잠깐만. 간간이 드라마 저기 했던 거 지금 대사 지금 여기다 읊고 간간이 드라마 저기 했던 거 지금 대사 지금 여기다 읊고 이거 있는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야죠. 저기 이거 됐어. 자 이게 좀 상황이 너무 황당해. 왜 누구시죠? 누굽니까? 지금 장난하나? 어디 왔다 갔다 환자가 있는데 지금 말이야. 어? 근데 잠깐만. 어? 근데 잠깐만. 소민아 넌 너 혼자 연기를 뭐 상황을 받아줘. 상황에 맞지 않게 환자를 이런 이런 연기 아니 혼자서 지금 드라마의 그 연기를 혼자 아 진짜 아니, 지금 야 제가 마음의 병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제가 환자인 거 알잖아요. 네. 받아줘요. 받아줘요. 네. 네. 사실은 환자신데 그래 제 마음을 꿈의 의사였으니까 예,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봐줍시다. 예. 자 의사 선생님들 예. 지금 복도로 나와주시고 아 복도요? 복도로 예 아 네. 복도로 왜 나와요? 복도로 나오시고 그 이상은 들어가지 마세요. 복도에만 계셔주세요. 저희가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탈락자 아. 가자 이거 해봤지 않았어 그래도? 아 근데 이게 멘트가 아, 이거 어렵네. 어려워. 아니, 너무 어려워. 안전한 용품을 할 줄 몰라. 용품이래. 자 첫 번째. 아예 몰라. 자 첫 번째 탈락자. 메스였더나. 자 첫 번째 탈락자. 메스였더나. 발표. 송지현. 네. 대본으로 나와주세요. 나가요. 지금 나가. 와 이거 서바이벌이야? 어디야? 서바이벌이야? 자 이제 여섯 분은 안대를 다시 껴주세요. 뭐야 한 명 탈락. 아 근데 이거 상극이 너무 어려워. 어려워. 아니 너무 황당하게 들어왔어. 삼겹살은 아니, 삼겹살 그리고 수술대도 없고 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대가 없어. 안대를 벗어주세요. 네. 안대 보세요? 뭐야? 안대 보세요? 벗어요? 이건 또 뭐야? 정당방위는 과거 혹은 미래의 치매에 대한 보고이나 대비가 아니라 오로지 현재의 치매에 대한 방어여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요. 자, 여기 앉읍시다. 자, 여기 앉읍시다. 자, 보세요. 부장판사님. 자, 우리 그 저기 다들 아, 모여 앉으셔가지고. 아, 왜? 부장판사님 저기 앉으시오. 아니, 앉으시오. 내가 부장판사인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거야? 지금 여기. 법정에서 떠들지 마세요. 아니, 저기. 사법고시 보고 들어왔어요? 보고 들어왔어요. 29회다. 네. 저기 연수원. 사법고시. 저 후배 아닌가? 나보다? 우리 다 동기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정이잖아요. 어쨌든 질서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저 연수원 동기도 아니고 후배인데. 선배님보다 늦게 오긴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저기 저 사무장님 예 저 서류 좀 갖다 부장님 예. 부장님 저희 예? 차 좀 갖다 주세요. 뭐라고요? 지금 법복 입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법복 벗으세요 부장님. 제7조 3항 등을 기대지 말라. 모르십니까? 자 그리고 헛소리 예. 이거 저기 로스쿨 그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 로스쿨이요? 아니 전 법대 나왔습니다. 예. 우리 부장판사님 아이러브스쿨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 저는 용문고 로스쿨 어디 로스쿨 나오셨어요? 예? 로스쿨 아 저는 그 사법고시 출신이에요. 아 사법고시죠? 예, 사실 내가 갑자기 로스쿨 예. 얘기하길래 아니, 그 자네 사시 몇 기지? 뭐라고? 몇 기야 사시?
넌 몇 끼야? 난 몇 끼인데? 나 29기옵시다. 25기야? 25기야. 내가 23기야. 내가 21기야. 와서 말이야. 진짜 그때 아니 저기 아 저기 예? 소민 씨는 어떻게 네네. 되시죠? 아 저는 전소민 판사는 어떻게 돼요? 아 저는 그 낙하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저기 잘 모르시라는데 아, 네. 판사는 낙하산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여전에서도 성적이 좋아야 돼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아예 모르시네. 아니 우리 김 판사가 너무나 좋은 게 아 이거 네. 역사를 썼잖아. 언제요? 아니 건달에서 판사까지. 그치 이거 맞지? 내가 사실 그 판결에 불만을 품고. 그렇지. 내가 스스로 아니, 근데 판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그게 근데 가능해요? 김 판사 얼마 전에 그 억셉트한 그 로우 있잖아요. 억셉트요? 헌재에서 나온 거. 헌재에서. 그 노상방뇨를 예. 3년 때린 건 좀 심한 거 아니세요? 아 노상방뇨를 그냥 때리지 않고 예. 노상방뇨를 알몸으로 했어요. 그냥 때리지 않고. 전 판사 왜요? 왜 전 판사? 난 소년을 증오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아니, 드라마 하듯이 지금 자꾸 넷플릭스 봤군요. 드라마 하고 싶죠. 자 그리고 예, 예, 예. 우리 그 저기 다들 아시죠? 헌법 뭐요? 그 재판소에 알죠, 그 알죠. 이게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알죠. 알죠. 기본적인 거를 물어봅니까? 그걸 왜 모르니까? 아니 헌법 재판소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알죠. 뭡니까? 헌법을 재판하는. 자 헌재 몇 명이에요? 헌법 재판관님 몇 명이에요? 그때 배웠잖아 그때. 현재 지금 세 분이서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가 아니고 헌재. 헌법 헌재 말고 헌재. 야 현재 말고 미래가 아니고. 조크였어요. 아홉 명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 지금 네. 현재 어떤 예. 국가적인 결정 사항을 네. 최종 결정하는 데 아닙니까? 왜 최종 결정을 하죠? 뭐 국가 뭐 대통령의 탄핵이라 아니죠. 결정적으로 하는 건 이제 위헌인지 아닌지를 최종 결정하는 게 헌법재판소 그래도 잘났다 임마. 잘났다는 게 아니고 지우배라 아니 지우배 25기 아니에요 25기지만 이 자식 28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지금 후배인 것 같은데 법에 네가 제 헌재 자식이 진짜 고만 아니 고만해 노상방뇨로 한 명 때려 대한민국 노상방뇨 후배야 고만해 노상방뇨 3년 어떻게 그냥 판사님 나 열받는 게 자자 아니 이 자식은 내 아들 자전거를 훔쳐가놓고 누가 누구를 법에 앞에서 자 바깥에 있는 건 다 자 우리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이 좀 오늘 모인 이유가 여러분들 머리를 좀 합치고 우리 그 판사님들 예. 제가 예. 한번 좀 이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어떤 거예요 노상방뇨의 사안에 대해서 네. 사실 뭐 경범죄 그냥 금방 경범죄는 얘기 아닙니까 3년 됐습니다 소송이 걸렸어요 앞에서 그 친구가 예. 하이라이트를 자동차 아~ 그리고 노상방뇨하는 쪽으로 켜가지고 수치심을 예. 이걸로 이제 수치심을 유발했다 해서 지금 소송이 예. 붙은 상태 개인적인 어떤 예.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저 우리 법원의 상당히 지금 이게 첨예한 게 예. 저도 그 사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노상방뇨한 사람 편이에요. 아니 사람 편이라고요? 아니 이거 앞에서 쌍라이트를 켜. 회의 중에 누구야? 말씀하신 증거물 왔습니다. 아. 회의 중에 누구야? 말씀하신 증거물 왔습니다. 아 이걸 싸놨구나. 이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게 똥을 쌌어요. 아 똥이. 노상방뇨가 똥이. 그러니까 똥이. 노상방뇨가 똥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분이 이게 급한 나머지 이제 노상 방변을. 방변을 예. 확실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직접 체증해 온 맛을 좀 보시죠. 변입니다. 맛을 좀 변이에요. 아 변이 변이라니까. 네. 노상 방변이에요. 장 건강은 좋네요. 근데 이 정도 색깔과 이 정도 양이면 그러니까 못 참았을 겁니다. 근데 장 건강 싼 거는 인정해 줘야지. 어느 정도 급했으면 사실 쌌겠습니까? 자 일단 앉아요. 아니 어떻게 방변을 못 내리시죠? 그래요. 자 일단 저기 우리 뭐 드실 거예요? 저 둥글레차요. 잠깐만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법정 얘기하죠. 정의 지금 야 뭐야? 갑자기 야, 아 진짜 전판사 갑자기 자, 법정 얘기하고 회식이나 하시죠. 아니 다른 걸 떠나서 드시겠냐고. 아니 우리 먹을 건 있으니까 먹고야 먹고 하자. 아 맞다. 판사님 네. 저희 네. 오늘 회식 어디서 합니까? 야 네. 왜요? 여기가 장난하냐? 반바지 입고 자식아. 진짜
야! 어, 장난이야. 어디가? 야! 야, 너는 스포츠 모자를 쓰고 어디가? 야, 너는 안경알이 없지 않고 왔으니까. 야! 야, 아, 저기, 어디 반바지를 입고. 아니, 이거요. 반세 쪽하면서 왜 그냥 사먹고 그래요? 어디 반바지를 입고 왔지, 아시가? 법정이 장난이야? 자식이, 이거 웃긴 자식이. 김판도 입었어요, 김판도. 야, 일로 와, 일로 와, 너 일로 와. 나 엎드려 뻗쳐. 아, 형, 아, 왜 그래요? 이런 데 우리 또 후리한테. 야, 우리 사범 얘기 좀 합시다. 아, 형님도, 형님도 청바지 입고 자. 야, 지금 기본적으로 긴 바지는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여기도 반바지 입고, 여기도 반바지 없었어요? 어? 자식들이 진짜 조심 안 하고 엄마. 판사님들 어? 복도로 이제 모여주세요. 아, 그래요. 진짜 무식하다. 진짜 못하다. 아, 나 어려워. 그냥 탈락할래. 나도 어려워. 어려워. 야, 다음 거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 선생님이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판사 어려워. 반바지를 입고 있어. 판사 어떡해요. 판사 못해. 물탔구나. 잘 걸렸구나. 판사님들 탈락자 발표하겠습니다. 탈락자 발표. 나도. 아, 판사. 발표하겠습니다. 탈락자 발표.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 못 들어. 현재 판사들. 야, 왜 너 들어? 현재 판사. 나 못 들어. 이제 양세찬 씨 빠지시고 안대 써주세요. 아, 나 못 하겠어, 판사. 어려워. 아, 현재 판사. 형들 죽을라 그래 지금. 안에서 못 하겠다고. 아, 근데 어렵다. 자, 가요. 나 이번에 탈락이다. 갑시다. 나도. 오, 오, 오. 오케이. 불러요. 벗어주세요. 벗어요. 아, 큰일 났다. 아, 이게 뭐야? 아, 과학상. 올해 노벨 화학상은 진화를 활용한 항체와 효소를 연구하고 개발한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 과학상. 자, 여기 좀 앉읍시다. 아, 야, 이거 좀. 저요. 또 시작이다. 앉읍시다 하고 계급하고 바로 싸운다. 수상하러 온 과학자.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아니, 근데 저기 다들 네. 어떤. 연구 과제로 아 저는 저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 예. 무슨 줄기세포? 근육하고 인대. 예. 네. 줄기세포. 아, 근육 인대. 예. 아. 재생해서 새롭게 이렇게 저 그 손상된 그 근육과 아. 손상된 인대 이런 걸 이제 재생하는 그 줄기세포. 아. 어, 이분 아. 예. 유튜브 아닌가? 아니 그쪽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채널 가고 아,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 뭐 하십니까? 저는 예. 사실 그 최초로 네. 돼지 신장, 돼지 심장. 예. 예? 아, 그 이식이요? 삼겹살집 하시는 거예요? 돼지 콩팥을 세계 최초로 네. 인간에게 이식해서 그분이 지금 8년째 살고 계십니다. 어, 그럼 아, 이분 누구신데요? 예? 누구시냐고. 이름대로 아냐? 아니에요. 아니, 그 제임스예요, 제임스. 저러다 이제 시작된다. 싸운다, 이제 봐라. 저는 그거에다가 또 일이 또 하다 보니까 성공하니까 시간이 남아서 네. 씨 없는 아보카도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씨 없는 어? 아보카도. 씨 없는 아보카도요? 아보카도 좋아하시죠? 기생충 박사님 후회해요? 아, 씨 없는 후박, 수박. 어, 혹시 네. 거기 기생충 박사님 아, 맞죠? 친구야. 아, 죄송해요. 아, 그래요? 씨 없는 후박이. 씨 없는 그래요? 씨 없는 후박은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닮은 사람이 있는데. 코 박사님? 코중 박사님. 코 박사님. 코 박사님. 그 종이 접기 다리. 맞죠? 코 박사라고 먼저 뭐 애칭으로 좀 부르기도 하고. 애칭으로. 저는 그. 아, 들어오세요. 아, 이거 제가 연구하는 겁니다. 예, 주세요. 아, 이거 제가 연구하는 겁니다. 예, 주세요.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게 돼지 심장이에요. 아니요. 아니, 이번에 이게 돼지 심장입니다. 돌이에요, 돌. 저게 이제 다리에서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채취해온 겁니다. 확실히 여기서 보니까 못 배운 것들이 겉돌해. 못 배운 것들이 겉돌아. 지금 막 하영이랑 지금 소민이랑 겉돌잖아. 저는 저 인간의 네. 그 이 구석기부터 지금 다시 되짚어 가고 있어요. 아, 지금? 저는 그 안티에이징 연구 중입니다. 피부를 연구하시나요? 너 몇 살이니? 저 안티에이징. 여보세요. 네. 이거는 안티에이징 연구. 여보세요. 사실 이거는 네. 네. 송지효입니다. 아, 이게 송지효가 변했어요? 아, 이걸로 변한 거예요. 어찌 태어나서. 아, 예. 아 돌로 태어나서. 돌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변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돌로. 자, 내가 만든 인공심장입니다. 예? 네? 뛰잖아요. 아 근데 저기 꼭지좀 못하죠. 이거 이런 생각 간에 가깝다. 모양이 약간 간에도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간에 가깝지 않아요? 로비에서 BTS 춤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자, 이제 여러분 인간 진짜입니다. 저 제가 여러분 얘기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네이처지라고 네이처지요? 전 세계 그 학술지잖아요. 그 네이처지. 알죠. 네이처지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안티에이징으로 그 전 세계 좀 찬사를 좀 받았어요. 죄송한데 그럼 본인은 좀 이렇게 안 하나요? 제가 개발하신 걸로? 예, 믿으실지 모르지만 1930년생이에요. 아, 30년생. 아, 내가 네. 27년생이다 이거. 안티에이징 쓰신 거예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야, 야. 어, 아니 27년 형한테 그러면 안 되죠. 형한테 27년 되네. 네가 그래. 형 이놈의 자식이. 저 그러니까 일찍 너도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몇 년생이야? 나? 그래. 60년생이네. 네가 무슨 30년생이야? 내가 30년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30년생인데. 해방도 다 겪고 싶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해방 다 겪고 싶겠네요. 제가 아니 그래도 순간적으로 예전에 제가 왜냐면은 집안에서 양반 집안. 아, 양반 집. 우리 뭐 성장 집이냐? 그 당시 그 버릇이 네, 나가지고. 잠깐 지금부터 갑자기 또 이제 과학자 얘기가 안 나와. 이수경 말이 그대로 과학자 얘기가 역사 얘기가 안 나와. 아니야. 뺨을 훈련할 것은 미안해. 그 제가 아, 원수가 네. 있었는데. 저는 원수요? 저는 갑자기 노래 뽀뽀를 뽀뽀를 해. 어머! 아니 왜? 지원이한테 뭐 하는 거야? 진짜 왜? 갑자기 왜 뽀뽀를? 지원이한테 뭐 해? 뭐 하는 거야? 아예 개발품이에요. 아무래도 예? 지호가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야 이 양반. 야, 아니, 왜 갑자기 왜 지호한테 뽀뽀를 해? 내 인공지능 지호한테 뽀뽀를 하냐고? 또 싸워. 또 싸워. 지호한테 왜 뽀뽀를 해? 얘가 지호라고? 자 여러분. 좋습니다. 예. 자 드디어 여러분께 제가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죠. 아, 발표. 웃기고 있는. 해보세요. 발표하세요. 네. 그럼 들어옵니다. 야! 네. 발표. 자기가 박사네. 웃기고 자빠졌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발표하세요. 얘기는 들어봅시다. 예. 어떻게 노벨상.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인간의 예. 구석기부터 저는 인류의 기원부터 쭉 연구를 한 사람. 그래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돌이고 예, 예 그럴 줄 모르겠지만 예, 예. 이건 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는 도끼입니다. 뭐, 그래서 얘기해봐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얘기해봐요. 그래서 뭐. 뭐. 아니 이어봐요 얘기. 얘기해봐요 지금. 과학자님들. 예. 복도로 이제 모여주세요. 아, 근데 이거 돌을 못 뺐다. 대박이다. 아, 너무 어렵다. 여기만 들자. 방 네 개라. 다음 탈락자 발표. 아 나 이거 좀. 발표. 아 나 이거 좀. 야채! 아, 정소미! 순회. 야채! 아, 정소미! 순회 안에만 들어도 정소미 탈락. 아, 소민아 이거! 오빠! 소민아 돌 가져가라. 들고 가, 웃기겠다. 아, 돌이 안 나와, 이거. 좋습니다. 벗어주세요. 오케이. 아, 당점! 아이고! 아, 당점! 아이고! 나도 대통령이구만. 이번 주말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각국 정상들은 회의에서 새 미래 비전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당장 아이고 나도 대통령이구만. 박사. 이게 패턴이 있더라고. 너무 처음에 들어가서 어. 그 역할을 해. 어.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어. 나이 얘기하다가 싸워. 그게 끝이야. 거기 묶여. 그게 끝이야. 어. 여기 정상회담이야? 정말 이렇게. 아 오늘 저 정상회담에 이렇게 또 아, 만나게 돼서 4개국 정상회담. 아, 이렇게 또 뭐 저...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 일단 뭐 사인 하나 저희가 좀 체결해야 될 게 급하게 좀 할 게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핵을 쏴야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핵을 쏴야 돼 가지고. 내가 미친 건 아니야? 대통령. 아 예, 아예. 아 실험 실험. 아니 실험하고 있어. 어디에서 실험을 합니까 지금? 이거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에 대한 지금 아, 예. 네. 지금 너무 예민한 문제를 지금 예민한 문제를 좀 함부로 입에 올려요. 아니 그냥 뭐 제가 어? 그리고 돈 언제 갚을 거야? 내가 돈 언제 갚을 거야? 얼마나 미쳤는데? 야, 아, 지금 저 석진 씨, 예. 아, 석진 씨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저기, 프레지던트지. 예. 아니 진짜 프레지라고 해주세요. 아니 근데 예. 대통령 어떻게 된 거예요? 저 국민투표에서 했어요. 죄송한데 저기 선거한 거예요? 선거했어요. 불법 선거를 하셨다고. 불법 선거 무슨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통령 몇 개가 나오지 또.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 이 양말아. 야, 이 사람아. 우리나라 문제야. 지금 수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당신 하나 지금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거수를 안 지금 하고 있어, 대통령 몇 년째 하고 있어, 당신. 지지율이 지금 68%요. 대통령 거수를 몇 년 하고 있어. 너? 너? 가 지금 15% 넘더만. 지지율 잠깐만. 15%로 어떻게 대통령이 되니? 15%로. 야, 어떻게 대통령이 돼? 지지율 조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언론은 장악하고. 조작, 지지율. 지지율. SNS 못하게 하고.
아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야? 손편지도 못하게 하는!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야? 우리나라 그 나라 아니에요? 핑크 나라, 노랑 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아, 그래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간다? 예, 예. 사경구 정상회담. 요번에 뭐 저 단식 투쟁 하셨어요? 대머리 집안이요. 머리가 있는데 대머리 집안이요. 이 장반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그러면 다 뭐 당신의 집안은 주둥이 튀어나와서 말이야. 주둥이? 주둥이? 외모로 디스하면 당신이 제일 손해야. 아, 뭔 소리야?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나 지금 4개국 모였지만 여기서 네. 2등 안에 들어. 네. 2등 안에 들어. 뭘 여기 지금 1, 2등 앉아있잖아. 피고 앉았네. 피고 앉았네. 자네 꼴찌야. 아니 그래요. 네? 우리 저기 아,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김 대통령. 예. 그저 다른 걸 떠나서 네. 너무 좀 단백질 위주로 조금 아이들에게. 애들이 다 통풍이야 지금. 네? 아이들 전체적으로 영양 관리를 좀 아이들은 네. 전체적으로 좀 잘 관리를 좀 해서 줘야죠. 아니 그 영양 관리 지들이 해야지. 쥐들이 해야지. 쥐들이 아니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른 걸 알아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다 저 알아서 저 군것질 하고 하는 거 나머지는 아니 근데 대통령 지방 다 돼요. 대통령 어떻게 나라에서 단백질만 지원해주면 대통령 아니, 나라에서 예? 저희 애들이 대통령 싸워서 됐다. 우리는 UFC 열어서 싸워서 그래요. 희한한 나라. 대통령을 UFC로 뽑아요. 이 정도 두개 뽑아요. 야 상대하지 맙시다. 저기 상대 빼고 얘기하겠어. 저 그 나라 그 GMP가 얼마야? 다른 거보다 네, 여기 지금 4개국 정상회담 와서 여기 낙서하고 있으면 어떻게 낙서라니 보시는데 낙서라니 그 GDP, GNP 지금 머릿속에 GDP, GNP, GDP 얼마인데 GDP, GNP는 뭐 아는 거 다 얘기하고 GDP 얼마냐 GDP가 5만 불이 넘어 이 사람아 이거 집안이 GC 집안으로 다 혼자 다 그러니까, 해먹는 거야 GNP 자 우리 이번에 저 이제 팬데믹 예, 저 코로나로 다들 이제 좀 힘들었는데 그걸 예.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지 지금 저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거니까. 거보다 여행 예. 자유화 지금 뭐 사실 예.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막 들어와요 아니 왜 안 보내주는 거야? 뭐라고? 당신 나라가 뭐라고? 저 우리 외교부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그냥. 잠깐만 있어봐. 둘은 들어오고 니네 나라 애들은 들어오지 마. 뭐라고? 니네 애들은 들어오지 마. 왜? 어, 꼴 보기 잠깐만, 잠깐만. 얘 꼴 보기 싫어. 아니 근데 나는 아니, 어차피 예. 우리 국민도 그렇고 이 나라는 안 갈 생각이야. 왜 안 가요? 아니 왜냐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예. 다 지금 이 정상회담에 예, 예. 이 양반 왜 나오냐고 나라가 너무 작아. 우리는 이 양반 왜 나오냐고 나라가 너무 작아. 우리는 가만 있어! 잠깐만, 나 하나만 줘. 가만 있어! 잠깐만. 나 하나만 줘. 가만 있어. 잠깐만 나 하나만 줘. 내가 오늘 사교육 정상회담 이렇게 해서 만든 거야 일부러. 야, 잠깐만. 잠깐만. 자, 앉아. 진정. 앉아. 자, 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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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진정해. 앉아. 진정해. 나 이거 날려. 국방 왜 갖고 와? 나 이거 던져. 날라고 날라고. 나 진짜 날려. 이거 폭탄. 가만 있어. 방아리 폭탄 던져. 가만 있어. 다 앉아. 가만 있어. 나 죽는다. 가만 있어. 나 죽어. 나 이거 써. 나 이거 써. 앉아 있어. 나 써. 나 죽는다. 나 죽어. 가만 있어. 보지 마. 나 쓴다 이거. 가만 있어. 어? 뭐, 오케이 가만 있어. 내려와. 어? 또 내려오라고. 살려면 주시면 내려갑니다. 내려와. 예예 예. 앉아, 앉아, 일단 앉아. 일단 앉아. 내려와. 국민의 선택이에요. 자, 빨리 사인해. 뭘 사인해? 저 우리나라 저 세금 없애주는 걸로 저 야, 통관 피... 저거 있지? 세관 저. 다 빼. 아니 전문용어를 아니, 뭐. 아니 전문용어를 대통령 무관세 관세 빼라고. 아니 그러면 이건 자유국 무역 협정을 우리가 서로 알았어. 어디 와? 아닙니다. 어디 와? 아닙니다. 야, 어디 가?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자, 일단 앉아. 자, 무관세로. 오케이. 자, 자 김통령, 김통령. 알았어. 자, 사인해. 이거는 김통령. 양국이 서로 사인해. FTA를 맺어서 하자고. FTA를. FTA. 이게 FTA입니다. 이게 FTA입니다. 이게 FTA입니다. 막부시 사라. 야. 막부시 사라. 야. 잔치이다. 야, 정상회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대통령분들, 대통령분들 이제 모여주세요. 아. 야, 우리 진짜 못한다. 다 똑같아. 그리고 다 빌드업이 다 똑같아. 나 빌드업. 처음에 시작하다가 아는 말 다 했다가 야, 너 몇 살이 하고? 아, 의사 학수. 아이고. 아이고. 자, 앉으시죠. 아, 유 닥터. 예. 자, 여기 앉읍시다. 자, 앉아보세요. 부장판사님. 몇 기야, 사실?
넌 몇 기야? 나 29기였시다. 25기야? 25기야. 내가 23기야. 내가 21기야. 아, 그치. 내가 네. 27년생이다 이놈아. 막고 싶다. 야. 전쟁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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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웃긴다. 야, 옷만 바꿔입고 다 똑같아. 몇 살이야?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 아니 지식이 없으니까 싸워. 자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나오신 송지호씨 7등, 그 다음 양세찬 6등, 전소민 5등이고요. 어디까지 안 오겠지? 그 다음 네 분은 정상회담 중에 저희가 그 고급 어휘나 그 맞는 표현들을 제가 카운트를 했어요. 1등 재석, 예. 2등 종국, 왜? 3등 하하, 4등 석진. 고급 용어 맞죠? 주연들이.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얘가 달라지는데.